바로 2급수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어제 저희가 중계했던 소원은 하나 선수죠. 소원은 하나 선수고, 오른쪽의 선수가 레밀리아. 그래서 지금 레밀리아 선수는 자기소개를 안 읽었기 때문에 레밀리아 선수 자기소개 읽어보면, 아, 레밀리아입니다. 네. 간단하네요. 저기에 스칼렛이 붙냐 안 붙냐가 되게 신경 쓰이긴 하는데, 레밀리아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자, 그럼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테트리스 대 테트리스네요. 양쪽 다 본진. 참고로 이 경기는 2급수, 그러니까 볼만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32강 2급수 소원은 하나 대 레밀리아. 자, 왼쪽은 퍼클, 오른쪽은 TSD. 네. 퍼클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하고 TSD는 꾸준히 이어가죠. 레밀리에게는 연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DSP 더블도 들어왔고, 이거는 못 끝날 것 못 막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아이고. 이렇게 레밀리게님이 20승 가져갑니다. 그쵸. 레밀리아에요, 레밀리아. 저거 레밀리게라고 일부러 해놓은 것 같은데. 자, 일단 DT랑 양쪽 다 DT죠, 지금? 네. 레밀리안이 먼저 쓰셨고요. 그리고 더블, 그리고 트리플 하고. 레밀리기는 지금 신디티 뛰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근데 소리님은 지금 딱히. 뭐지? 지금 저거 방해블록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뚫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여기 숨어있으면 되는데 저걸 막았어요, 지금 스스로. 과연 안 돼요. 도망가요. 이러면은 끝나죠. 야, 저거 테트리스 두방 됐을 텐데. 아깝죠, 저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오른쪽이 있으면 가져갔는데 설마. 아니, 어제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자, 일단 퍼클이랑 퍼클 한번 더 실패. 오른쪽은 뭐죠? 뭐 미스해서 지금 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더블은 되지만 그 뒤에, 아, 저거 미래 읽어가지고 채워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래봤자 싱글이고요. 싱글이죠? 일단 싱글. 아, 그리고 의미 없는 한줄 지우기. 하고, 요쪽은 아, 더블, 근데 더블 하고. 오렌은 차라리 낫죠. 의미 없이 한 줄씩 지우는 것보다는 오렌이라도 해서. 자, 이건 채워서 테트리스. 근데 손은 하나 선수 조금 많이 블록이 갈팡질팡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레미니아님 필드 깔끔해요. 네, 지금 그리고 블록 놓는 거 보면 레밀리아님이 2급수 치고 판단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빌드가 좀 느리긴 해도 그 기본기가 좀더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자, 채워서 자, 테트리스를 하지 4콤보까지 않을까. 레밀리님 지금 체킹하고 계시고요. 네, 스태킹 테트리스. 테트리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죠? 저건 한번 더. 그리고 죽기 직전. 이거는 일자 컸어요. 이거 좀 커버 큰데. 가능할까요? 아, 일단은 뚫어내긴 했네요. 가능은 한데 시간이. 아,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한심 넘겼는데. 레빌리엔도 특별히 공격할 게 없어서 지금 살수 있어요. 살았어요. 일단 여러분, 아, 한숨 참고로 돌렸죠? 이게 그러면? 2급수니까 어제 고인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거 생각. 아, 이거는 근데 1차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순서 잘못됐어요. 블록 순서가. 이거는 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2급수 32강 소원 하나 대 레밀리아 선수의 경기, 레밀리아 선수 잡아갑니다. 이렇게 역전은 이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역전은 없었고, 이거는 사실 보면은 레밀리아 선수가 그냥 기본기가 더 탄탄했어요, 소원 하나 선수보다 확실히. 그리고 판단도 확실히 빠르고요. 보면은 이제 소원 하나 선수 보면은 왜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왔다 이게 좀 많이 보였거든요. 중간에 블록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 좀 시간 많이 잡아먹었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마지막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여주는 게 블록이 들어가서 나왔어요. 근데 저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핀을 제가 저는 스핀을 되게 못하다 보니까 저도 저런 경우가 많은데, 스핀을 하면 한번 살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급하게 넣었는데 나와요. 내가 이제 회전을 한번 더 누르거든. 위키를 연타한다던가 이럴 때좀 자주 봐야죠. 회전키를 연타하다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은 이제 ASD 선수 그리고 오른쪽 김환희 선수인데 둘다 어제 못 봤던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ASD 일단 선수부터 자기소개 읽어드리면 아직은 청정수입니다. 그래요, 2급수도 청정수라 내가 이름 지어놨으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김환 선수는 이분이 1회차였나? 2회차였나? 1회차인가? 헷갈리네. 아, 1회차 1회차다. 고인물 네. 우승. 준우승, 우승 아니고. 아, 오, 준우승이었나요? 아, 네. 우승은 썩은 물 쿠즈가 했고요. 네, BT로 찍어 눌렀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원래는 청정수랑 고인물 경계가 돼주겠다고 하셨는데 고인물과 썩은 물 경계였던 부분이어가지고 자기소개는 아무것도 안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이분이 본진은 뿌요입니다. 그래서 테트리스로 출전을 하신 거고 이분이 또 유명한 것중 하나가 BT 마라톤에서 1등 하셨습니다. 16번이었나요, 퍼클을? 아, 퍼클 대회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열었던 건데 예. 퍼클을 얼마나 많이 할수 있냐, BT로 16번. 마라톤에서. 와, 16번이었나요? 16번? 맞지 않나요? 엄청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저를 한 번도 못 하는데. 와, 16번? 쿠즈 야, 대 씨. BT 대회에서 죽어라고 퍼클 하시는데 문제는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쵸. 과연 실전에서 실전에서는 반 정도만 올라와도 BT 좀 쓰기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한 줄 올라와도 일단 포크는 날라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정수 김한민의 2급수. BT 기대됩니다. 그렇죠. 청정수 2급수 32강 ASDF 1463 선수 대 김원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원 선수는 당연히 BT를 쓰겠죠. 예, 네, 그리고 저럴 줄네저 알았어요. 네 아! 포와이드죠. 포와이드. 근데 드비드 갑니다. 이게 원래 BT가 유명했던 것중 하나가 뿌요를 잡기 좋다는 것과 포와이드 잡기 좋다로 유명했거든요. 자, 띄어는 일단 넣었어요. 안성은 포와이드 했는데. 위까지 잘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는 이제 그리고 시작이죠. 지금 계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어킹 하면 안 되죠? 시작이죠. 네, 안 좋아요, 되죠. 좋아요. 근데 빨리 깎아야 돼요. 더 깎으면 위험해요. 그쵸, 이거 딜 날라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긴 것 같거든요. 와. 야, 그 다행이에요. 빌드. 아, 그래도 그 빌드가 이기는 거 거의 처음 보지 않나요? 지금 대회에서? 그렇죠. 보통 이제 아, 쌌다가 그렇죠. 반도 못 쌌고 아, 이상하게 DT. 들어가죠. 네, 이번에 DT랑 BT. DT를 BT. DT 대 근데 BT. 네모 보죠? 아, 저거. 아, 미스드랄 연속. 불편. 아, 이거는 힘드네요. 커버 못할 것 같죠. BT 상대로 저렇게 네. 미스드랍이 나면은 졌다 뭐 봐야 항상 돼요. 드리는 네.말씀이지만 BT 상대로 미스하면 큰일 납니다. 집니다. 지금 랑원님 아, 네, 포와이드 전에서 어퍼. 포와이드 용감한 어퍼. 걸입니다, 이거는. 아, 근데 차라리 이럴 거면 포와이드 더 하는 게또 낫지 일단 않아? BT랑 또 BT죠. BT. 그래도 아, 그래도 이번에는 이번엔 미스드랍 미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맞상세가 되면 퍼클 날라올 수도 있는데. 근데 설마 저거 뭐죠? 어? 저거 지금 T-Double. 아! 백투백 유지. 이거도 한번더 가능하거든요? 그쵸? 이거 채워서? 한번 더? 아니 그건 아니 그치 에 그럼 TSP 더블. 자, 이쪽은 퍼클. 유사 퍼클. 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네 BT야. 아, 더블. 지우기 선택. 네저 위치에서 BT 지금. 힘들죠 아무래도. 저 고민 많이 했어요. BT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 더블 노리시는데 이제 깎아야 돼요 이제는. 아 미스드랍? 아, 이거 이거는 좀 크죠. 크죠. 죽겠죠. 그렇죠. 네. 자, 과연 이번에는 그 빌드 쓸 것인가 위험하거든요. 아, 안 아, 씁니다. BT 들어갔죠 이게 이번에도. BT 리필입니다. 대또 BT. 이거는 그니까 아마 쓰다가 목숨이 위험한 걸 느끼긴 했어. 근데 저거 뭐죠? 뭐죠? 트리플 타워인가요? 미스드랍. 아니야, 트리플 타워, 트리플 트리플 타워. 타워. 근데 저거 마지막 저렇게 구멍 열어두면. 근데 위험한데 저렇게 하면은? 저거 아이자 나올 때까지 못 일단 쏘거든요. 가야. 아 이걸 아이미노가. 아이미노가 거기서 계속되는 그렇게 어퍼. 아, 근데 들어가면 저게 포와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어퍼가 돌아옵니다. 저게 이제 킹 크림슨이라고도 불리고 트리플 타워라고도 불리는데 야 야, 이거 저게 아이미우노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말이에요. 저게 원래 이제 되게 빨리 쌓아야 되는 빌드입니다. 엄청 빨리 쌓아야 돼가지고 아. 완성하는데 5초 안에 다 쌓아야 되거든요. 저게 다다다다 쌓여서. 근데 쉽지가 않은데 아 저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어포인 걸로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2급수 32강 ASDF 선수들 김원희 선수의 경기는 김원희 선수가 이겼고요. 이번 대회 포와이드 이게... 쓴 사람은 한 명도 못 이긴 것 같은데 지금. 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대회에서 포와이드가 결승까지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어떻게 근데 2급수에서 저 빌드가 나왔다는 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진 거니까 저는 그래서 금진 안 시켰는데 아무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개구리는 올라가서 이제 1급수 중류에서 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저거는 한 번도 결승도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닉 쳐드릴까요? 병원님? 네? 이렇게 쳐드릴까요? 아 저기 아. 위에 보여요. 영상 제목으로 보여요. 아니 라멀님도 쳐주시면... 방송하고 있으니까 저야 고맙죠? 좀 나도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라 같이 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 소개해보겠죠. 정선수 루키아막 선수도 어제 했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2급수 32강 정선수 대 루키아막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뽀뽀전이네요. 일단 뽀뽀전이고 일단 둘 다 GTR. 아 둘 다 GTR. 이거 무슨 진짜 국민 빌드인가요? 왜 제자 GTR만 쓰지? 저게 편해요. 예. 네. 그러니까 패턴팀은 DT라는 거. 저기 꺾는 부분 만들기가 되게 편해요. 아니 저는 분명히 제가 배운 스승님들은 제 스승님은 끼워넣기 하지. 심지어 영상으로 배운 스승님은 14년 사기까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쓰고 있어. 일단은 루키아마님 꼬리 다 만들었고 헛설리나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연쇄가 아 저거 초록 얹으면, 노랑 나오면은 노랑만 일단... 얹으면 저걸 왜? 저기면은 이거는 루키아만이 터뜨렸고 보라색 두 개 나올라나요? 보라색 둘 나왔어요 일단 봐라 근데 초록 터져요 일단 저거 꼬리 쪽인지 모르겠지만 11연쇄 11연쇄는 7, 8, 9 이거는 이러면 근데... 못하죠. 이거 2급수 맞죠? 11연쇄가 날라온다고? 야 2급수가 11연쇄? 2급수인데? 11연쇄요 11연쇄 아 지금 그 뭐야 13연쇄 할 때까지 GTR 쓰지 말라시던 분이 저걸 보고 개고였다고 하고 평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이번에도 둘다 GTR이죠 지금 보면은 그쵸? GTR인데 저쪽에 노랑 들어가면 저거 좀 힘들텐데 네 파랑으로 막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정 선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속공 날려야 돼요 이거. 답 없어요. 저거 본선 지금 연쇄 싸움에서 지거든요. 이거 연쇄 싸움은 터뜨렸어요. 선발아. 근데 이거 선발아 본선. 7연쇄거든요. 저쪽 지금 반응하려다가 본선 못 터뜨렸거든요. 근데 4연쇄밖에 안 됐네요 저쪽은. 이게 아마 처음에 더블 터지는 거 보고 루키형 선수 고여서 그런가 견제인 줄 알았나봐요. 아니면 잘못 나. 아니요 여러분 이건 재정 2급수를 재정립할 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유선수한테 한마디 하면 됩니다. 배치비 있다고 그랬냐. 근데 루키아방님도 GTR인가요? 저거는 무슨 빌드죠? 꼬잉. GTR이었던 거. 예 부정형이라고 봅시다. 예 부정형이라고 보고. 부정형이라고 뭐. 예. 자유연쇄. 그리고 정님은 이제 GTR. 근데 견제 갔죠? 견제로 갔어요 일단. 그건 견제 겸 뚫어준 거 같죠? 그리고 저기 뚫렸고 본선이고 파랑 나오긴 했어요. 근데 5연쇄는 근데 저거 본선 못 터뜨리는데 꺾기 부분도 잘못 만들었죠. 욕심을 너무 냈는데 완성을 못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대2 이렇게 나오면 둘 다 GTR이죠? 네 그리고 속공을 노려할 것 같은데 노릴 수 있나요? 둘 다 똑같이 닦고 있어요. 무슨 깔맞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쌓여요 이게. 그렇죠. 자 이거 노랑 파랑 굳이 터트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자 일단은 일단 초록이 안 나오죠? 파랑색 발화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지금 아니 일단 그걸 왜 꼬리를 왜? 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싸움 거는 걸 수도 있거든 견제로.
아니 근데 왜 그럼 이런새를 이런새는 솔직히 이상한데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 이러면 예 네. 차라리 한 3연세나 이렇게 갔으면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루키아막 선수는 중간에 터졌어요. 저거 그냥 정 선수 저거 그냥 파란색 차분하게 올려서 바로 했으면 이겼는데 어쨌건 2급수 32강 정 선수 대 루키아막 선수의 경기는 루키아막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건 좀 희한하네요. 멘탈이 갈리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렉이 심했다거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거는 그냥 11연세 맞은 게 너무 아팠나 보지? 잘 쌓았으면 됐거든요. 방금 그냥 그래도 잘 쌓았어요. 네. 꼬리도 다 만들어져 있고 초록까지 다 터지니까 위에 파랑만 터뜨렸어도 이겼거든요. 11연세 멘탈이 터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견제전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아쉽게 됐죠. 일단은 이 두 선수는 어제 다 자기소개했네요. 자, 2급수 32강 내루 선수들 게임하는 지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루 선수는 지오고 스프린트랑 카운터죠? 스프린트. 그쵸? 카운터죠. 네, 카운터 쌓기 들어가고 있고 지금 노랑 파랑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프린트 엿던 것인데요 지금? 야. 근데 이거 꼭딱이 당황했대요. 이건 좋아요. 차라리 네. 저렇게 차분하게 올려서 테트리스 하는 게 네, 구멍을 내고 그러면은 지금 발화점 살아서 네, 공격 들어가죠. 근데 저 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프린터를 개수로 이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이거는 이게 지금 깎을 거면 아예 깎았어야 되고 스프린트 하려면 했어야 되는데 애매했죠. 그 한도줄 지으면서 백투백 날려먹고 혼해봤어요. 미스드라 때문에 좀 너무 저게 애매해졌죠. 근데 끝난 거 같아요. 네, 이거는 저거는 2연세만 날아가도 못 맞기 때문에 아니 저 네. 눕히면 되는데 안 되네. 어우, 아직 2급수라 그런가 2가 좀 아닙니다. 일단 지원은 TSD. 네, TSD. 네, TSD 그리고 또 카운터. 근데 저러면 노랑은 어떻게 말하려고. 빨강 지우면 되긴 하거든요. 일단 빨강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빌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초록이 말았죠. 저러면 네, 초록이 살아있긴, 네, 초록 발화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 많이 이어지는데? 초록까지. 네, 그럼 초록까지 5연세. 이거는 네, 목까지 올라오죠. 위험해요. 일단은 채우는 지금 저거 방해블록이. 네, 방해블록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역시 행운이 따라주는 여자. 와. 이걸. 야, 이걸 이기십니다. 이걸 이기네요. 이걸. 그러면 근데 세 번째 또 스프린트. 네, 행운이 떨어졌는데 사실 쓸 것도 없었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쪽은 내루님은 지금 노랑 바라고. 쏴야죠 이거는. 카운터 형식으로 쐈는 것 같은데 왜 발화점이 계속 높게 있죠? 이게 그 뭐지? 쐈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잘하는 게 아니면요. 쏴봤는데 나름 쐈는데 아래쪽에 있어요. 왜 저렇게 막았죠?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살릴 수는 있는데 공격이 뭐... 안 오고 있어 다행인데. 네, 지원이 공격해야 돼요. 이제 슬슬 공격 뿌요 공격 들어옵니다 이거. 제발. 2연세. 아니 이거를 이렇게 일단 뚫었고. 저렇게 바라 들어가면은. 아니 차라리 임페리얼 만들지. 일자가 필요해요. 일자가 있어야 티스키는 가능해요. 저거 그냥 임페리얼 크로스 만들면 됐거든요. 아이고. 어디가? 아 옆에 있는 테트리스 해설자분들 이제 이 갈리고 있죠 또. 어디가? 이런 느낌이군요. 야 5연세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못 막아요. 5연세면. 자 이렇게 돼서 2대1. 아 이거는 테트리스가 그냥 어느 순간만 가면 딜을 아예 안 하는데요. 이번엔 DT4랑 여기는 그럼 드디어 카운터 DT. 색깔이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카운터. 지금 자 이거 신 DT예요.
노랑 발화점인가? 아... 저거는? 노랑이겠죠? 파랑은 아닌가요? 아... 디스핀 허클 되나요 이거? 되는데 일단... 이거 되는데! 되는데! 다음 이제 오연세 퍼클의 오연세 자 네. 미스터 디스핀으로 이어서 디스핀? 좋아요 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라면 지원형도 딜러올 수 있어요 외웠거든요 이거 이거 암기 제대로 돼있거든요 이거라면 좋아요, 이걸. 자 암기한 것까지 가자 제대로 쌓았네요 아, 제대로 쌓았네요 오 지금 뿌연은 필드가 네 일단 뚫어내긴 했는데 몸 역부족이죠 어. 하나 더 하면은 일단 2연세로 막을 순 있을 거예요 끝났어요?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티가 아니야 이건 3연세? 그리고 스프린트 아 낙차가 아 내가 PW? 낙차가 어, 좀 틀렸죠? 나쁘지 않아요? 어 좋아 네. 어 이제 깎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 또 디스핀 노리기인데 했어 자 이 더블 들어가면은 T더블 가고요 아직까진 어, 괜찮고 아니, 왜 그 아니 지금 옆에서 뭔가 많은 걸 바라고 계시는 해설지 어 일단은 위험해요 일단 네룰님 네, 지금 뿌요 이제 해봐. 걷어내야 될 텐데 지금 아니, 아 그래도 왜? 일단 파랑은 걷어냈고 어? 그리고 아... 또 걷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또 걷어내고 네, 또 걷어내고 이러면은 이제 마진까지 와, 가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뿌요는 아니 이기면 돼 레나 아 여기 일단 2연쇄 그래도 막아냈고 또 2연쇄 어 자 테트리스 버텨 근데 이런 네, 빨간색으로 이제 이거 마진 올 텐데 아 묻혔어요 일단 빨간색 묻혔고 초록색 하면 3연쇄 이제 네 이제 슬슬 마진 타임 오거든요 그쵸 마진이 오면은 디더블 4연쇄 4연쇄 아 이거 힘들거든요 아, 이러면 이거 깎을 수 있어 그렇지 오 깡렌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온다 와 깎았다 다행이다. 깡렌 더 오래 가려면 저게 맞긴 했을 거예요 깡렌으로 갔으면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제발 그렇지. 아, 이거는 이러면 못 막죠. 아. 2대2. 야. 옷가기 갑니다. 자, 이걸 옷가기. 이게 이렇게. 자, 미스터 티스핀. 미스터 아, 티스핀이랑 카운터? 겠죠? 카운터 같죠? 예. 네. 갖고 지금. 싱글. 파랑 발화에. 파랑 나오 더블 후에 트리플까지 일단 발화했어요 4연세 4연세까지 아 이거 지금 제 제자가 쓸데없이는 아닌데 개발한 포클 빌드 하려다가 어. 아, 이거는 아, 2연세로 막아냈고 그쵸 아. 여기 T 더블 이거 T 써서 T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 T 써서 T 하면 안 되는 T가 좀 조금 늦게 나왔죠 이거는 네 T 더블 네, 그래도 T를 이미 T더블. 썼기 때문에 아 빨간색 네. 위쪽에 났으면 저거 3연세에 갔을 수 있었는데 아, 2연세 아, 일단 2연세로 막아냈고 뭐죠 이거 왜 소리가 꺼졌지? 어? 뭐야 뭐죠? 야 녹화하던 사람 뭐 했습니까 대체 일단 그냥 계속 봅시다 이거 녹화하던 네. 사람이 녹화하다가 딴짓 자 여러분들 건데. 생활 속의 코너 고요 속의 외침 호! 아, 여러분 이게 포테가 갓김이라 가지고 화면을 딴 데를 보면은 소리가 안 4연세? 자, 일단 T더블 자 일단 아닌가? T더블은 네. 아 이거는 2연세로 일단 막았죠? 2연세로 막았고 어, 빨간색 하면 또 2연세는 갈 수 있을 텐데 좀 더 본선 이어나가는 걸로 가고 있고 일단 5렌 이건 뭐지? 4렌 아 일단은... 이거 막으면 그래도 뚫리죠 네. 2연세 네, 일단 2연세 그렇죠? 일단 2연세로 막고 그리고 또 2연세 3연세인가요? 4연세죠 이건? 그러면? 이거 마진 놓으면 위험하거든요 자 일단 마진 넣고 마진 벌써 오지 않았나요? 렌카 아니 이거 아니야 세워서 그 아니야 예. 그렇게 들어가야지 2연세 2연세 들어가고 근데 듀얼님 깡느라 정신없어 노란색 넣으면 3연세였을 텐데 아... 어, 렌 이어줬는데 자 보라색 나오죠 이거 1더블 2연세 3연세 4 이거 테트리스 4연세까지 가죠 4연세? 그러면 마진이 맞았어요 위험해요 아 이거 방금 위험하죠. 죽을 뻔했죠 잘못 아, 났으면 끝났어요? 이거는 거의 끝났죠 이건
이거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마무리. 지금. 아, 이거는 마무리. 아, 이거는 네. 끝났죠. 밖에서 3대2로 끝났고, 고요 속의 외침이네요, 진짜. 네루님이 16강 진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급수 32강 네루 선수 게임하는 지원님은 네루 아, 이거는 선수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녹화상의 문제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문제가 일단은, 아닙니다, 지금. 잠시만요. 다음 경기도 소리 나나나 좀 볼게요. 돌리거든요? 소리 들려요. 네,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 영상이 잘못된 거네요. 뭐 근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닉좀 바꾸고. 저 뭐라고 부르죠? 오른쪽 분님은? 츠크나키님이야. 즈크나키님인데 하늘님. 그렇죠. 잠시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경기가 시신 녹화. 보인 게임. 자, 일단은 소개해보죠. 하늘님은 제가 어제 소개 안한것 같으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2급, 이번에도 1급수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1급수 보내주세요. 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츠쿠나키님은 어제 읽어드렸죠. 그리고 하늘님이 지금 이번에 저 도와서 영상 녹화 도와주시는 분이셔가지고, 한번 경기 제대로 봅시다. 하늘님이 신디틸 되게 빨리 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디틸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자, 그럼 2급수 32강 하늘 선수 대 츠쿠나키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다 테트고 점수 때아 역시 비슷하네요. 저건 예 네, 어? 비슷하죠. 스태킹이죠? 츠나키님은 스태킹. 아 스태킹 와네요. 스태킹도 오 나오고. 이쪽은 네, 신디티 비전 갔죠? 텍스하게 보세요. 신디티 이거 이 상태로 가면 퍼클 날라오겠는데요? 근데 츠크라키 좀 위험해요. 네, 이거 맞고 아 테트리스 테트리스 가면 옮고 못 막죠? 이거 퍼클까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조금 의미 없이 두줄 지어진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렇죠. 아 일단 BT. BT 아우 대 이놈의 BT죠? BT. BT 대 BT. 저거 뭐죠? 역대인가요? 와 저거 뭐야? 의외를 쐈어요. 아니 BT를 저렇게 완성시켜? 와 돈이 없어서 좋게 못 쐈어요. 와, 와 근데 저게 저렇게 되네요? 얼마나 BT를 했으면 저 블록 엄청 꼬여 나온 거야. 저렇게 될 텐데. 와. 얼마나 DT만 일단 해왔으면 디스킨 이 사람이. 더블에 랭각 들어갔고 2랜이면 근데 일자가 두개 필요한데 일자가 늦게 나와요. 너무 늦게 나와요 일자가. 와 저러고 저기 저 와중에 심지어 퍼클도 이거 들었네. 에 테트리스 이거는 못 막죠 이러면. 네, 못 막죠. 아니, 저기 심지어 하늘님 잘 보면 아까 그 상태에서 퍼클까지 노리고 달렸거든요. 대체 얼마나 많이 해온 거야? 에 이번에 또 BT랑 디스킨 디스킨 DT. 네, 저것도 됩니다. 저것도 다른 방식으로 쌓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죠? 자, 저거 지금 저거는 네, 블럭이 안 블록 운이 안 좋아서 맞아가지고. 먼저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건 그냥 미스더라. 망했고요. 네, 다 이거는 이번 뒤집자. 판은 아무래도 네, 끝났어요. 포기했죠. 네, 하늘 선수 말합니다. 아이씨, 이건 안 돼. 저쪽 BT네, 망했네. 망했죠. 제가 BT 망했어요. 상대로는 뭐 실수가 나오면은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DT 대 DT. DT. 아, DT 싸움 걸면 안될 텐데. 아, 아 이거는. 이거 난 둘이 더블 아. 동시에 들어갔고 트리플도 동시에. 근데 저쪽은 신디티, 여기는 구전 DT. 근데 이거 퍼클 퍼클 먼저 가나요? 날라가요? 네, 퍼클 나왔죠. 아, 이거 퍼클 먼저 날라갔어요. 야, 같은 DT인데, 구 DT가 이제 티스핀 하나 들하고 퍼클 날리는 거라 더 빠르거든요? 자, 테트리스. 아, 근데 방해. 하고 네, 지금 T가 빨리 나와주면 T 더블. 자, 이거는 랜으로 할수 있어요. 넣고, 붙잖아, 너. 4렌까지. 자, 이거 T스핀 티스핀 해도 되는데. 아, 해도 됐을 것 이건, 같은데. 아. 그래도 잡아냈네요. 자, 이러면 아까 하늘 선수가 했던 미스가 지금 뼈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자. 디티 대 디티. 또다시 DT. 역시 DT. 아, 자, 신디티로 갑니다, 이거. 야, 망설임이 없어요, 블록 놓는 거에, 이 선수들. 암기왕들이야.
아, 근데 저 믹스드랍인가요? 아니요, 신디티 원래 저렇게 넣지 않아요? 아, 아니요, 저거 BT는, 네, BT는 믹스드랍 맞을 것 같고요. 아, 저거 티스핀도 안 하고 저렇게 넣을 거면 일단 끝난 것 같은데? 저 서손만 바꾸면은 티스핀 됐는데, TW인데. 이거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야,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경기는 안기대죠. 야, 그래도 확실히요, 그 뭐지? 확실히 그 1급이랑 이런 거에 비해서 경기 일단 진행 속도가 빠르네요. 아, 그렇죠. 오늘 제가 좀 빨리빨리 달리고 싶어서 지금 패패승승승인데도 저 1급이랑 저 청정수 거의 한 별 두세 개 정도랑 속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일단은 2급수 32강 하늘 선수 대 축나키 선수의 경기는 하늘 선수가 이깁니다. 진짜 확실히 암기 대전에 가까운 느낌이긴 했는데, 아, 뭐 근데 이게 실력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싸움이 다 빌드에서 갈렸죠. 그쵸? 뭔가 빌드에서 실수 하나 안 해야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것도 실력이니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선수들은 일단 이걸 먼저 드리는 게 낫겠죠. 먼저 드리고 다음 선수들은 모준모 선수와 애플포니 선수예요. 그리고 자, 모준모 선수와 애플포니 선수 두 분 다 원래 테트 유저죠. 테트 유저인데 뿌여들고 오신 거죠. 예, 애플포니님은 테트 유저인데 뿌여들고 오신 거. 모준모님 원래 테트 유저가 오신 거고, 일단 둘 다 어제 자기 소개 안 읽어드렸으니까. 자, 모준모 선수 어디 있나요? 테트 만점 비르투오소가 2급수예요? 일단 모준모 선수 닉이 폐관 수련 중입니다. 아, 근데 저거는 실력 때문에 저렇게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력은 낮은데 랭킹을 많이 돌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또 리그. 와, 저거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 저는 빌드서. 그리고 애플포니 선수는 여기 없네요. 자기소개가 감사합니다. 애플포니 선수가 하지 않나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하세요. 네. 가끔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빠르게 진행해보죠. 2급수 32강 모준모 선수 대 애플포니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력에 따라서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준모 선수 DT 애플포니 선수는 카운터. 어때요? 둘 다한테 너무 잘하는데? 깔끔하게 썼는데 저쪽은? 자, 일단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 DT만큼은 하늘 선수가 더 잘했어요. 근데 카운터인데 왜 안 터지죠? 아, 개구리예요. 아, 어? 아, 개구리였어? 강화 개구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카운터 아니었어? 색패 맞추고 지금 아, 개구리 쌓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야, 여러분 맞다. 2급수부터는 개구리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2급수부터는 개구리가 되는구나. 네, 초록이 안 뽑히죠. 아, 저거 네. 까먹고 있었다. 근데 확실히 모준모 선수가 기본기가 튼튼해요. 보면 지금 확실히 빌드가 느릴지언정 오히려 그 뒤에 보여주는 기본기는 확실하게 빠릅니다. 네, 그리고 하고 이번엔 디디대 또 개구리. 카운터인가요? 개구리인가요? 유사 카운터. 아, 색은 잘 모았는데, 진짜 색은 잘 모았는데. 색은 잘 모았어요. 과연 파랑 터뜨리면 되거든요. 노호의 가오가 있을지. 되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렇죠. 노호. 아, 이연세. 와, 정확하게 세 줄 지웠어.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자, 테트리스. 이연세. 근데 코니님 이번에 좀 신앙이 좋아요. 기록 잘 됐어요. 신앙은 잘 됐는데. 자, 이거는 네, 사면색 하면색 크게 갔죠 이거. 자, 모준모 선수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저거 홀더 잘못 눌렀나요? 지금 2연세 들어가 3연세 들어갔죠 지금. 연세 하고 모준모님 위에서도 공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계속 저렇게 받고 있으면 이거 개구리 들어갑니다. 2연세 더블. 누이냐 이거. 이거 너무 크죠? 일단은 살았는데. 아이고. 일단은 한숨 돌렸네요. 그래도 돌리긴 했는데. 아, 저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개구리가 4연세 하면은 일단 막고는 이게 있어요. 어제 해설했던 유해설도 말했던 거지만 개구리의 아니야 그
그 개구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공격 속도입니다. 빠른 공격 속도. 빨리 싸워서.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는 필드에 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 그게. 그래도. 아 그리고 개구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내가 원할 때 공격을 못 해요. 그쵸? 몰라요! 어떻게 털지도 모르고. 이게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건데. 아 이거... 아 이거는 못 막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뿔가 1대1로 이별을 별 두 번째를 가져갑니다. 교회가 이겼어요. 아 이거는... 그냥 최대한 믹스하고 빨리... 아 빨리빨리 때려야 되는데. 네, 또 색패 맞추면서 올리고 있죠 지금. 자 저거 채워야 되니까 아이미노 기다렸다. 그렇죠. 이번 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네, 계속 2연세 안 채우면은... 3연세까지. 아 이거 렌은 렌 좋은 선택이 아닌데. 저럼 아이미노 또 써야 되고요. 자 두 줄 지우기인데 두 줄 지우기. 개구리한테 두 줄 지우기가 효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어차피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신경 안 쓰니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 네,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욕심냈어요. 지금 애플폰이 선수 욕심냈거든요. 아, 저거. 아 이거는 저거 보라색 저거요. 어, 연세 늘리려고 욕심냈다. 응. 어? 이건 아마 묻혀요. 네, 묻혔을 겁니다. 이거는. 야, 신을 아. 버리고 스스로의 폭로를 했다가 무너집니다. 아, 욕심낸 게 아니고 몰랐다고 하네요. 몰랐다고요? 저걸 모르고 만들었다고? 아 저걸 모르고 연세를 늘린 거야? 모를 수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면 모를 수 있어요. 와... 개구리라서 모를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일단 모주머니는 신기티 가죠? 네 이거 색칸 크죠 이거? 노란색 이으려고 할 텐데 아... 제가 보기에는 신기티를 보긴 했는데 본... 없어요. 네. 어 이거는 어, 그럼 저렇게 네, 돼요. 연세 커요. 아, 이거 연세 커요. 5연세 더블. 와 지금 테트리스 하려다가 오 잠깐 이거 죽겠는데 하고 지금 급하게 깎았거든요. 더 위험해요 모주머니 선수. 아 깎기가 아, 조금 아, 와리가리가 빨리 깎고 일단은 벗어나나요? 일단은 벗어나나요? 그래 T 더블. T 더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오. 아 좋아요 열렸어. 그리고 개구리 좋아요. 개구리 지금 많이 묻혔거든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테트리스 테트리스를 왜 안 하고 또 뚫려서 3연세 4연세까지 4연세. 이거는 힘들어요. 하지만 아니 아 그 넥스트 팀이 있을 거야. 그래도 일단 팀 더블 이어가고 이건 좀 그죠. 아 4연세 이건 네 막지 못합니다. 예 또 옥곽 갑니다. 이걸 옥곽을 이걸 옥곽을 애플포니 선수가 본인 운 좋다고 3인 줄 알고 쐈는데 오 신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근데 초반에 공격이 없으면 뿌연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데. 근데 모준모 선수 왜 이렇게 한 줄 지우죠? 한 줄은 공격이 안 갑니다. 차라리 두 줄 지우기가 낫거든요. 만약에 깎아야 된다면은. 거 지금 마진 없거든요. 시작부터 마진 주진 않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야, 이런 근데 이거는 식으로 잘 통했네요. 개구리는 한 방에 큰 거 날리면은 숨도 못 쉽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스트레스 해도 저게 다 열렸네요. 서로 차분하게 가고 이거는 저거는 아 근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저것만 뚫어내면 할만합니다. 뚫어냈어요 일단은. 네, 아직은 괜찮아요. 뚫어냈고 뚫었고요. 이제 천천히 가면 돼요. 지금 개구리도 지금 필드 많이 꼬여있나? 나도 모르겠네. 이거 시간만 되면은 아이미노 두 개 딱거든요 그냥. 개구리는 절대 대응 안 되거든요. 개구리는 이제 봐도 저기 필드가 꼬여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색깔은 이쁜 거 같아요 지금 개구리. 그치 이렇게 보내면 네, 더블 근데요? 이거는 이게 네, 대연세가 안 돼서 그쵸? 묻히죠? 반응이 안 돼요. 네, 그럼 위쪽에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 모아서 때리면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개구리는 반응 못합니다. 개구리는 2연세가 한계예요 언제나 어디가는. 테트리스하게 하면은 모주머니는 이길 것 같습니다. 계속하면 돼. 그래 이렇게 계속하면 미스 드랍이 안 나오면은 네. 이거는 잡았다고 봐야 되죠. 이거 2연세 2연세로 버티고
이것도 두 번 모으면 돼요 이제. 이제 뿌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까지 버텨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마지 온 거 같아요? 아 이거. 아 이 정도면 마지 왔네요. 마지 왔어요? 아. 근데 조금 근데, 욕심을 부리나요? 파란 싸움의 2연쇄. 이거 테트가 지겠는데요? 테마진 오기 전까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뭐, 이거 지겠다 이거. 아 근데 좀 힘들 것 아, 같아요. 아 거기가 막히면. 아까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 테트가 저렇게 미스했는데 어쨌든 일단 2급수 32건 모준모 선수 대 애플포니 선수의 경기는 네, 모준모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테트가 원래 지는 게 맞는데 아, 이게 여러분 이게 개구리의 한계입니다. 그 마진이 왔는데 마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잠시만 마진이 지금 왔는데, 화면 흔들려가지고 저 다시 세팅 잡고 있어요. 아 그래? 아 이거 흔들렸나요? 아 내가 건드렸나 보네. 오케이 하고 죄송합니다. 배너를 다시 여기다 맞추고 자 일단은 어제 우리 해설 도와준 유 선수는 또 테트네 했고 오른쪽에 사나이 수소 선수는 그 H2O 선수는 저희가 그 소개 안 했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공백이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유님은 BT 잘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또 BT 쓰겠죠. 보나마나. 자 그러면 사나이 수소 선수가 뭐 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합니다. 32강 2급수 32강 유대 사나이 수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님은 역시 BT? BT 가나요? 버클? 버클? 버클 빌드 대 스프린트죠? 됐어요? 저거는? BT를 안 해요? 오 근데 저거 뭐죠? 이거 네 열렸... 뚫으면 열렸어요? 끝났어요? 아 이거는 첫 판 너무 운이 갈리세요. 일단은 어떻게 못해요? 야 다운 스태킹 아주 잘 됐어요. 의도치 않았겠지. 야 일단은 사나이스 선수도 뚫었어요. 아, 저거를 왜, 뚫어야 되는데 왜 티스핀을 냈죠? 저거는 구멍을 막으면서 하는 티스핀들이 안 좋거든요. 저거는 이제 그래도 아이짜 뽑아냈고. 아, 또 구멍이. 아, 이건. 저거는 깎고 열었어야 됩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이제. 테스트 이걸. 이게 원래 그리고 BT 상대로 퍼클이 되게 좋아해요. 그쵸? 기대 BT입니다. 기대 BT. 기대 BT. 일싸움이죠? 오. 일단은 들어갔고. 오 퍼클. 이러면 퍼클은 막아냈고, 네 오히려 역으로 퍼클을 냈죠. 아 저 위치면은 이제 BT 위험하죠. 그냥 깎는 걸 선택합니다. 지금 저거 저거 살짝 뇌정지 왔어요. 제가 보기엔 아아 이거 좀 많이 커요. 미스더라. 님 욕심 부렸어요. 저기서 뭐 트리니티나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같은데 네, 높이 안 됩니다. 자 디티대 그리고 디티대 또 비티. 아 근데 속도 차이. 아 그리고 디스핀 하나 했고 저거 뭉개졌죠. 이러면 사나이스님 약간 구정형이죠? 구정형 BT. 자 그리고 이거 스프린트 이어가고 아 맞고 오, 하나 또 날라갑니다 이거 그... 둘 임페리얼 자 욕심 그득그득한 BT 셋 이거 못 넘기죠? 아 못 넘기고 네. 세 번째는 이거는... 하나 이수수님이 가져가는 걸로 네 이거는 그래 욕심을 너무 내죠 지금 아까부터 일단 또 BT 대 GT 이건 TSD 이랑 네 TSD TSD 자, 자 또 이어질 거고 갑니다. 네 정해진 공식이 저쯤 거기까지는 다 자 얹고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갔어 지금 안 나와서 근데 저거 좀 안 좋은 선택인데 저거 어떻게 메꾸려고 하나요? S 막둔 게 컸어요. 아 저거는 너무 일단 스핀으로 유님도 채우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유님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너무 위쪽에 있어요 지금. 너무 아이미노. 아 근데 아, 뚫어냈어요. 저 예쁜 구멍 저거 진짜. 아, 상세 열고 됐습니다. 채우고 테트리스.
저쪽 반응 공격했고 저러면은 저거 쏘면 되겠죠. 깎고 깎는 선택을 했고. 아 이거 더블 욕심 내지 말고 싱글로 그렇죠. 하고 깎고 깎고. 렌 근데 필드가 안 좋아요. 살아있을 때 필드가 지금 좀 더러워요. 근데 아니 더럽긴 한데. 어차피 이 선수들은 이거 가지고 아 미스드랍 죽거나 하는 게 더 매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일자가 안 나왔죠 유님? 일자가 안 나. 오. 일단 정리가 될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위험해요? 힘들어요. 테트리스 네, 끝났죠? 네. 어 근데 아 저 살 수 있었는데 죽었네요. 저거는 그냥 기본기 싸움에서 차이가 났죠 확실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32강 유선수 대 사나이스 사나이스 선수가 잡아갑니다. 이건 판단이 아쉬운 게 좀 있죠 확실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빌드만 파면은 저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자 이름 바꾸고 아이고 라면인데 대철님. 그쵸 이부 두 분은 어제 다 자기소개 했으니까 그냥 하자. 대회를 신경 안 써도 된다니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면서 썩은 물도 남았으면서. 자 어쨌건 자 2급수 32강 라면이 선수 대 제철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님은 어떤 빌드죠? 뭐 하려다 꼬인 거 아닌가요? 미스드랍인 꼬인 거 같죠? 네. 일단 카우스턴가 아, 개그린가요? 미스드랍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트리스 부정형이거든요 저거? 제철 선수는 신기하게 느낄 겁니다. 가운데 다 비워놨는데 공격이 안 와요. 저기가 원래 방해 부여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와. 그냥 쏴 올렸습니다. 일단은 아 미스드랍이 좀 많아요 지금. 네, 이거는 못 맞고 예. 네. 야... 그러니까 받고 때리려고 준비해놨는데 안 때려서 안 그냥 때렸어요. 네. 라벤님 BT죠? 암기가 한번 갑니다. BT랑 GTR 네, GTR 아, 그래도 꺾기 먼저 만들었어요. 아 근데 T가 미쳤더라. 아 저거 그 왜 그 BT에서 왜 T가 빠졌죠? 저거 그냥 옛날에 B가 됐어요 지금. 옛날에 코우 선수 바다 선수랑 경기할 때 그게 생각나는데 티가 죽지. 아. 일단은 라면이 깎아야 돼요. 일단 티 아, 더블로 네, 천천히 공격을 하면서 깎고 있고 네, 또 미스드랍. 아, 지금 혹시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을지 안 보이겠다. 근데 끝난 것 같죠? 이거는 일단 살았어요. 위험해요. 일단은 살았는데 깎을 수도 있는데 4렌으로 일단 뿌요가 몇 개 없거든요 그렇게? 나 한 번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 그래요. 일단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자, 아니. 어 근데. 아 이 더블 아... 이거 3 이거 또 목전까지 왔죠 지금. 근데 저걸. 아니. 아 이거는 내 못 넘기죠 이렇게 되면. 아 근데 지금 미스드랍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미스드랍 없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스틸러예요. 뿌요를 못 보기 하고 있어요. 라벤은 또 역시 BT 갑니다. 네 또 BT 가고 BT 싱글 어쩔 수 없었겠죠 저거는. 네. 자 일단은 제철 선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연쇄 늘리고 있는데 아, 이번 판은 평소보다 공격이 많이 와요. BT가 일단 셉니다. 뭐지? 아까는 이렇게 안 때렸는데. 일단 바로 가는 합니다. 차분하게. 4더블은 우연히 왔어요. 아, 두 개만 더 왔으면 버클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라벤이 아니 왜 랭각을? 라벤님 압박해야 돼요. 아이고 딱지 말고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아 T로 저거 만든 건 조금 아쉽죠?
아 그리고 너무 왕장 지금 멘탈이 많이 까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저거 파란 거 먼저 놨으면 됐을 텐데. 일단 2연세. 아 일단 제철님 차분하게 하고 계시죠. 지금 라면이 선수가 너무 긴장한 것 같거든요. 그쵸. 미스드랍이 너무 많아요. 미스드랍 없으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아 이거는 미스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일단 묻긴 그래도 했어요. 일단 라면이 계속 압박해야 돼요. 이번 판은 이렇게 가면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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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티 하고 그리고 마진 올 테니까 빨리 좀. 이제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피더블. 아 저거 회전 안 됐어요. 일단 제철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저 목표 살 수는 있는데. 저 정도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과연 빨리. 아니 못. 아 저 3연세. 약. 오 살았어요. 일단 네 뿌요필드 다 거쳐졌고. 이거 지금 마지나서 엄청 위험해요. 아 아니 왜? 어. 아 이거는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티 트리플은요 하고 나서 필드가 정말 그지 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트리플 그, 더블 정도가 아니면은 좀 많이 어색해 많이 저기 일그러지죠? 아메미아도 본인 방송에서 말했어요. 트리플 이후에 진영이 되게 안 좋다고. 제발 맞아요. 트리플은 그런 데서 만들지 맙시다. 그 뒤에 아래 구멍도 없는데 왜.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2급수 32강 라면이 선수 대 제철 선수의 경기는 제철 선수가 잡아갑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저건 좀 트리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트리플보다는 STS리가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죠. 간지는 나는데 트리플이. 간지 맛나죠. 간지도 나고 만약에 블럭이 이제 그렇게 딱 한 블럭 한두 개만으로 만들 수는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트리플을 만들려고 하면 채우는 게 일이라 가지고 힘들죠. 일단 트리플 하면은 백투백을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힘들죠. 차라리 트리플 더블이면은 그래도 백투백 이어 나가면서 깔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선수 소개해 봅시다. 멍충한 여우 선수는 해드렸고 오탁이 왜 오탁이 아 진짜 아이 닉이 탁이네요? 근데 왜 오탁이야? 여긴 탁으로 신청하셨는데 어쨌든 오탁님 자 탁님 자기소개는 최근에 6000점을 넘겨서 2급수 봅니다. 테스트를 안 받고 신청했다. 와 마음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네. 이게 후퇴 망령들이 생각보다 친선을 많이 해서 레이팅보다 실력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되는데 일단은 봅시다. 2급수 32강 멍청한 예우 선수 등의 오탁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멍청한 예우 선수는 어제도 보여줬던 뿌요 그리고 GTR? 바로 GTR 스프린트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스프린트인데 너무 늦어요. 일단 꺾기까지 다 완성이 됐고 걱정한 거에 일이 현실이 되는 습니다만 아 저 보라색 꺾기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가라 시작. 4연세, 4연세, 5연세, 6연세인가요? 야 6연세 커요 거기다가. 6연세 오. 거기다 미스드라? 아 일단 두 개 필요해요. 오. 이거 1급수 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테스트를 일단은 받아봤으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 말이요. 오창님이 진짜 악느라 바빠요. 근데 또 미스드라? 아 이거는 일단 묘님은 착하게 깎고 계십니다. 이러면 뿌연은 뿌연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거든요. 상대 이렇게 느리면 속도 차이가 이 정도면은 진짜 GTR을 쌓아도 막 안 막힐 겁니다. 이 정도면 테스트 못했죠가 아니라 테스트를 받으러 오신 적이 없으세요. 일단은 아, 또 GTR인데 벌써 이제 꺾기까지 다 완성이 됐고 일단은 오탕리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린 게 있어요. 초록색 봐라 살아있죠?
아 이거는 4, 5, 6. 아니야 오른 아무것도 안돼 차라리 안돼 바꿔 6도 저게 저렇게 랭각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살 방법이 뭐냐면 기다리세요 방해블럭 다 쏠 때까지 다 쐈잖아요 한 번 맞으면 방해블럭 올라오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최소 7-8렌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 GTR 아... 쌓으려다가 잘못 쌓았죠 이번엔 DT 어 근데 이거? 본인만의 DT? 부정형 저거는 있어요 있는 빌드 중 할텐데 인데 지금 빌드가 좀 더러워요 고참님 아... 약간 어거지로 일단 2연세로 최대한 상쇄를 해내죠 잘 메꿨어 이 정도면은 이거 봐라 해도 됐을텐데 아 묻혔어요 뭐야 다 묻혔어요 지금 기본기도 브레이팅 해도 되는데 네, 생각도 있는데 아 이거 어 근데 계속 그 모양 나오는데 이거 지금 파랑 바라를 준비 중인 어? 것 같죠? 파랑 팀도 뚜껑 만들기 안 좋은데 자 예 이제 뿌요 연세 시작 3, 4, 5 5연세 가거든요?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테트가 뿌요한테 시간 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뿌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우님도 뿌요 다 썼어요 천천히 GTR 쌓고 계시고요 아 이거는 일단은 오창님도 공격해야 돼요 깍지만 말고 공격도 하셔야 돼요 이제 공격이 안 돼요 이 선수들은 이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셔도 일단 테트리스 아 들어가고 여우님은 카운터 타고 계신 건가요? 네 파랑으로 아, 연쇄 가능하죠 이거 근데... 그러면 4연쇄 일단 오타님도 약간 한밀이랑 비슷하게 렌을 노리시는 렌을 맞들리신 아니 그러니까 네. 보니까 옛날에 테트를 어서 하긴 근데 엄청 잘했던 건 아니고 한 기본 정도까지만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쉽죠 이건 이러면은 뭐 힘이 없습니다 지금 깎으면 올라오고 하죠 네, 일단 티스핀 더블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마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깎을 거면은 아래 블록 보면서 깎아야 되는데 아래 블록 마진 맞죠? 잘 안 내려갑니다 블록 테트리스 들어갔고 어, 끝났죠? 아 끝났죠 난데 고 나른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2급수 32가 멍청한 여우 선수 오탕님의 경기는 멍청한 여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오탁 선수는 1급수 다 신청하셨던 것 같고 뭐 자 이제 무슨 일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블록 노는 수가 되게 느려요 저건 되게 안 좋은 거고 랜을 할 거면 아래 구멍 보면서 깎아야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아쉽게도 일단은 다음 경기는 고스님 대 지금 메이어폰님인데 일단은 둘 다 자기소개를 안 읽었죠 저 아마 둘 다 부준성으로 올라오셨을 텐데 일단은 고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왓짱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고수님이라 읽을게요 고수님 말 안 해도 나가줄 테니까 감사하라고 괄호 닫고 컨셉 중이니까 괄호 안에 것들은 읽어주지 말아주세요 괄호 닫고 메이어폰님은 오른쪽에 메이어폰님 신청일기 준 아 이거 읽었던 분이 읽었었구나 어제 그 항아리랑 골프공 하시는 분, 스트리머 분이시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레디 화면인데 네. 지금 저 보라보라는 보라보라. 네. 싹쓸이 고수님은... 방어권 하나 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2급수 32강 고수 선수 대 메이어폰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클 시절이겠죠. 네. 월클 하나 오클죠? 가져갔죠. 까만권 하나 가져갔고. 자, 우리 웨이어폰 선수는 DT. DT. 하고 카운터 싸는 거 같죠? 뿌요는? 카운터 같아요, 네. 신 DT예요. 자, 오. 방에 안 날라오면은 퍼클까지 갑니. 아, 미스드랍 이런. 근데
지금 뿌연은 어떻게 싸우려는 거죠? 보라색인가요 지금? 보라색이 나오나요? 보라색! 보라색! 아! 파란색! 일단은 네 한번 버티고 그러면 초록색도 네. 필요하거든요? 노란색? 네 초록색? 자 스티킹으로 바꿨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뿌용 필드가 조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테트리스들이 두 줄 지우기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지우고 블럭 다음 블럭을 놔야 공격이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블럭 빨리 놔야 되죠 짤짤이 넣으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놔야 됩니다 일단 레이어컨 공격해야 돼요 계속 너 지금 내 뿐을 열심히 열어보고 있고 자 2연세 다시 일단 2연세 나 고수님은 계속 뚫고 있고 레이어폰은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 자 티더블 자 또 2연세 들어갔고 되게 고민이 많긴 해도 차분하게 딜을 계속 넣어도 되는데 계속 미쳤더라? 안 좋습니다 네 이러면 보라색 넣고 2연세 들어가겠죠 2연세 3연세까지 4연세 5연세까지 이어지네요 일단 5연세 이거 꽤 크거든요 디더블로 D가 거기서 안 돌아가면서 T 돌아갔으면 살았는데 T 돌아갔으면은 한번 막아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일단 BT? BT인가요? BT네 이런... GTR인 것 같죠? GTR GTR이네요 그리고 꺾기 완성됐고 이러면은 한번 정도 버틸 수 있다 오. 바로 그냥 쏘죠 뿌유는 그러면 3연세 빨리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 없었어요 계속 고민하느라고 리커버리가 늦어요 다시 한번 2연세 아니 아 근데 T가 너무 늦게 나와요 여기 넥스죠? 뒤에 일단 T더블 T더블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진짜 저게 위치만 다른 더블 대거거든요 근데 T더블가 아이... 너무 더러워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뿌요 일단은... 아 뿌요 지금 살아있어요 초록색 지금도 그래도 닉스트 보고 잘했는데 그쵸? 2연세 크게 들어갑니다 3연세 4연세 5연세까지 오 일단 살았어요 일단은 했는데, 살았는데 저거 T가 힘들어요 모양이. 저 위치에서가 일단 아 그걸 보면은 뚫기가 만만치 않죠 지금 구멍 안 맞고 들어야 되는데 계속 구멍 일자를 저기다 쓰면 안 되죠? 일단은 뚫으면은 근데 뚫으면 오죠 또 계속 이제 디펜스가 되는데 아, 저거는... 지금 근데 계속 아 안 돼요 저거 막으면 아 저거 오. 막혔어요 저러면은 또 세 칸 또 올려서 뚫어야 되거든요 저거 그래도 열심히 깎고 계신데 나름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는 못 뚫을 것 같거든요 뚫은 만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4연세 그리고 계속 구멍을 스스로 막고 있는데 이거는 못 막고 우리한테 시간 주면 네. 우리한테 시간 주면 죽습니다 2대0 보면한테 테트랑 역할이 바뀌었다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좀 일단 메이프레임 그리고 티스핀 티스핀 그리고 아마 계단 쌓기 네 계단 쌓기 지금 묻혔을 거예요 저거 지금 네. BTR하다 실수한 거 같은데 스태킹만 노리시키는 거 같은데 지금 노랑 바라 살아있고 일단 2연세 날려주고 BT 저거 BT 미스에다가 저렇게 느리게 하면은 뿌요 지금 필드가 일단... 좀 괜찮을까? 아 오케이 3연세까지 갑니다 일단 아이미노 들고 3초 고민했거든요?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계단 쌓기 지금 본선 보이거든요 이제? 와 그리고 진짜 한 줄을 너무 많이 지우는데요? 근데 위에 빨간색 얹고 네,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빨간색 얹고 파란색 터트리면 이거 크거든요 지금? 고민 터트렸어요 1, 2, 3, 4, 5, 6, 7 자, 이거는 막을 수 있나요? 빨리 네. 못 막거든요 이거 못 막아. 8연세 아 이대로 3대0으로 네, 고수님이 이겼네요 이렇게 고수님이 1승 가져가십니다 자 2급수 32강 고수 선수 웨어폰 선수 경기는 고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뿌요한테 시간을 너무 줬고 그리고 이제 테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리커버리 한다고 한 줄 지우기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한 줄 지으면 일단 딜 안 날라가고 시간 쓰시는 건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 시간만큼 블럭 더 넣어야 됩니다. 엄청 빠르게 한 줄 지워놓고 리커버리를 하더라도 딜을 넣으면서 리커버리를 해야 돼요. 차라리 두 줄씩 지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서 말해주자면 그게 안 되니까 한 줄씩 지운 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한 줄씩 지웠으면 그 다음에 블럭을 빨리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그거 해놓고 고민하면은 그만큼 시간 널널하게 주는 거예요 상대분한테. 그러면 답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다음 거. 그리고 또 애매하게 티스핀으로 리커버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티스핀 잘못 누르다가는 빌드 더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티스핀 갓 익힌 초보분들이 하는 게 티스핀 한 번 하자고 미래 다 팔거든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일단은 보드님 보드고님은 어제 읽었님 자기소개 있습니다. 아 네 카카시는 님 자기소개가 카카시네요. 느낌표까지. 아 간단하네. 자 그러면 2급수 32강 보드곤 선수 때 카카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T 대 아 DT 였던 것이랑 DT죠? 네, 그렇죠. DT 였던 것. 아 근데 지금 일단 신 DT. 아 근데 저거 방해블록 잘 나왔어요 지금. 이거 뚫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방해블록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고 테트리스를 네 요것도 뚫어내면은 또 테트리스 하나 뚫을 수 있고 일단 보진이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는데 깎고 계세요. 아 지금 네 뚫었고 아 아이자 어 근데 나름 잘 뚫었어요. 어. 네 어. 이거는 그냥 일단 먼저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아, 뚫어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블 아 이거 지금 카카 선수 미스드라 엄청 심하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 멘탈이 나간 게 아니라 미스가 너무 심한데. 지금 내가 해설하고 싶어서 연대회냐 연대가 아니고 내가 이갈고 싶어서 연대회냐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건 아닌데. 아이 좀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네, 참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은 뭐. 오렌까지 맞으면은 네, 근데 지금 필드 차이가 그런데 좀 많이 나죠? 그래도? 아, 아니 저거 하얀님 좀 필드가 위험해요 많이. 근데 지금 저거 보드님 지금 방해블록이 아까부터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방해블록도 방해블록이고 지금 아 아 자 또 DT 또 DT 대 DT 일단 속도는 카카 선수가 더 빠르긴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더블 두 번 같이 들어갔고 트리플도 같이 들어갔고. 자 9DT 드랍 났어요. 자 9DT 아메미아 포까지 하고 또 저거는 저거 포가 되겠죠? 또 일자로 나왔죠 지금. 자 지금 세 판 연속으로 좀 이쁘게 나오는데 저거 쓰기 전에 쏘면 돼요. 왜 안 써요? 아~ 빨리 쓰세요. 방금 죽일 수 있었던 텐데. 죽여야 돼요 카카님. 네. 적어도 받고 때렸으면 이겼습니다. 근데 블록이 좀 안 됐어? 왜 이렇게 이쁘지 아... 저거 방해블록이? 뚫기만 하면 되네. 절대 진짜를 아 뚫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네 못 뚫고 아 못 뚫나 한 번 더 확인 사살. 아 이거 뚫죠? 일단 뚫었어요. 일단 뚫었어요. 아 뚫었어요. 확인 사살만 하면 아니 확인 사살만 하면 되는데. 야. 일단 보드니 일단 깡는 걸로 가죠. 네. 아니 저기서 아이민을 왜? 네 3연세 아 3 아 콤보까지 연세를 끝났죠. 아 3별 때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카카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스프린트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스프린트는 고민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스태킹으로 바꾼 게 아니라 스프린트 할 건 빨리빨리 싸우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2급수 보드곤 선수 대 카카 선수의 경기는 보드곤 선수가 이겼습니다. 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자, 다음 경기는 레나드 선수와 SML 선수인데, SML 선수는 어제 했었죠. 그러니까 레나드 선수만 하면 되고, 레나드 선수 자기소개는 2회 때 광탈했지만 화이팅 하겠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또 힘내주시고요. 위에서 바꾸고. 위에 거 바꾸고. 그러면 이급수 32강 레나드 선수 대 SML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태전이죠? 네, 그리고 이쪽 일단 BT. BT랑 카운터? GTR인 것 같아요. 네. 아, GTR이네요. 아, GTR. 네, 꺾기 완성됐고. 저거는 노랑 위에다 초록 세 개를 얹겠다는 건, 아, 그냥 바로 파랑 얹어서 바로. 레나드 파랑 안기고 바라를 안기다 먹고 더 가고 욕심 있어요. 부리나요? 초록에 저거 안 아. 묻히고 커플 깔끔하게 안 됐는데. 빌더블로 시작하네. 일단 네, 시작합시다. 연쇄 아, 연쇄 들어가요. 보여요? 연쇄? 6연쇄까지. 연쇄까지 가나요? 아, 6연쇄군요. 아, 이건 살 수는 있는데 살았어요. 살짝 위험해요. 근데 손이 저건 안 하는 게 낫고. 방향 바꿔서 그렇지, 차분하게 싸우면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잘하고 계세요. 야, 이렇게 차분하게 가고 놓고. 있죠, 지금. 근데 레아는 좀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요 잘하고 위치에서 있긴 해. 티스피. 빠르게 해야 돼요. 네, 아, 그래도 네, 티 나왔죠. 판단은 괜찮은데 느려요. 네. 끝났죠. 아, 이거는 못 맞고. 네, SLM님 별 하나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네. 또 BT. 또 그리고. BT. 네. 여기 뭐 GT, 이건 GTR 아니네요. 자. 카운터인 것 같죠? 카운터로 봐야죠, 이 이거는. 정도 쌓아 올렸어야지. 노란색 발하고 빨간색 얹어 놨고. 아, 네. 일단 레나드는 발화점이. 안기요. 이거는 빨강 얹고. 와, 이걸 아, 이거 연결되죠, 이러면? 뭐 터트렸어요? 야, 노랑까지 이어서 야, 깔끔하게. 자연스레. 진짜 잘했네요, 저거. 야, 되게 잘 연결했죠? 방금 보는 진짜. 힐스킨 그리고 하고 또 날아옵니다. 테트리스 하나. 야, 헬파이어. 와, 야, 헬파이어 무서워요. 큰거 많이 왔죠, 이번 건? 일단은 그래도 테트리스 있다가 테트리스로. 헬파이어가 진짜 무서워요. 자, 일단은 계속 했고. 깎아야죠. 뭐 이거는 지금 해봐야 티스핀인데. 티더블가 아프지. 일단 티더블 하나 넣고. 넣고. 그리고 여기는 티가 없으니까 안 그렇죠? 맞는 게 맞고, 티 티더블. 네. 나왔으니까 빨리 또 뽑아서. 티더블 한대 4연쇄. 저거는 살기 위해 써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막 먼저 쓰면 빨리하는 게 좋고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너무 티더블? 아니네요. 이거는 깎아서 아이윈을 뽑아와야 돼요. 빨리 놔야 돼요. 아, 이걸 아, 거기다 네, 이거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끝났죠. 이거는 아이미노가 좀 늦게 나왔죠. 저거는 빠르빠르게 채워가지고, 아이미노를 뽑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느렸죠. 아, 이거 올클리어 나왔죠. 올클? 네. 아, 퍼클 올클 대 빌드. 퍼클. 퍼클? 네, 퍼클 아, 근데 킬인데. 퍼클은 실패했고 올클은 성공했거든요, 이거. 여기 스태킹인데. 프리트로 가네요. 네. 아, 이거 그냥 한 번만 쏴도 이제 타노스가 딱 손가락 튕기면 반 날라가요, 지금. 이게 지금 일단 되게 필요해요, 레나드님. 자, 테트리스 한번 하고. 레나드 선수 근데 필드가 계속 불안정해요. 네. 끝났죠? 아, 이거는 6연쇄면 막기가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이거 막기가 힘들어요. 저거. 그리고 뿌연은 올클 하면요, 다음 공격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테트 퍼클. 아. 일단은 네네네. 네, 아, 2급수 32강 레나 선수 대 SML 선수 경기는 SML 선수가 이겼습니다. 2급수 맞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아, 여러분들, 저는 제가요, 그냥 2급수 배정 받은 거를 그냥, 아, 안갈 거예요, 고인물 갈 거예요 하고 올라간 겁니다. 원래 아, 저도 그리고 여기에서 놀았어야 될 저거 거예요. 2급수 분이 이게 약간 아까 지금 왼쪽에 그 레나드 선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구효보다 블록 뿌요랑 블록 노릇수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테트리스가? 그러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저기는 4개 터지면 1연쇄고 여긴 10개를 지워야 돼요, 블럭을. 네,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다음 경기는 일단 녹차님 대 와장창님. 네, 근데 이게 녹차님이 그 녹차님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저기 고인물 세트 중에 녹차라고 있거든요 이미? 스트리밍 하는 분이 있는데 아 그럼 뭐라 불러야 되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경기하라고 난리냐. 나한테 신청도 안 한 경기를 하라는 거냐. 진행위원이 나한테 게임하라는데 나 신청한 적도 없다. 자동 신청이냐. 어? 진짜 자동 신청해놨냐? 이래갖고 제가 뭔 소리냐? 너 신청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레이팅도 0에서 5천이요. 2급수에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진짜 녹차라는 아이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지금 본인께서 죄송하다고 처음이죠? 지금 대회 진행이 동명이인은 처음인 걸로. 네. 아 저희도 동명이인 처음 봤어요. 녹차 그린티 심지어 그 녹차는 GT스거든요. 아 안 놀라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도 보고 놀랐습니다. 일단은 아 여기도 네. 일단은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아, 일단 둘 다 그거죠? 한 번도 읽은 적 없죠? 일단 녹차 선수 자기소개 공백이고요. 아 전 그리고 오른쪽에 저 선수 닉네임 보고 놀랬거든요. 와장창이에요 닉이. 이분도 자기소개 없으시네요. 그래서 전 진짜 이게 인식이 너무 세게 남았어요. 아이디가 와장창이야. 아 그럴 수도 있죠. 둘 중 하나는 와장창 깨질 거야. 아 근데 너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저 닉이. 그래가지고 어우 저 대회 진행하면서 저 닉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 신청서 받고 와장창 하고 봤는데 진짜 와장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급수 32강 그린티 선수 대 와장창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DT죠? DT죠? 네. DT 대 DT. DT 대 DT인데 그린티 선수가 더 빠르네요. 확실히. 일단은 동시에 네, 더블 동시에 들어갔는데 트리플은 네, 먼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린티 선수가 지금 신 DT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그냥 돌아섰거든요. 네, 와장창님 많이 고민했어요. 아 그리고 고민이 많아요 녹차 선수. DT 끝나니까 두 분 다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지. 속 내려갔죠 지금. 아 이거 A급수 속도. 근데 저렇게 저렇게 되면 일자가 두 개 필요한데. 아 이거 일단 깡냉 가나요? 이거 채워서 하면 돼요. 채워서 하면 돼요. 아 네. 채워서 하면 네. 아 이제는 마장사님이 더 좋아요. 아. 아 테트리스 지금 실패고 저쪽은 이제 아이자 곧 나와요. 마장사님, 네 저렇게, 지금 저렇게. 네. 이거는 막아내나요 일단? 근데 위험하죠?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못 살 것 같거든요. 못 살 것 같거든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는. 이게 지금 두 분 다 제가 기억하기로 두 분 다 제가 테스트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레이팅만 보고 신청을 했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2급수에서 1급수 보는 듯한 경기를 보고 있네요. 퍼클 대 스프린트죠? 네. 네 실패했죠 마장사님. 근데 퍼클 실패했고 근데 마장사님 일단 너무 느려요. DT할 때는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일단 암기가 끝나서 그래요. 암기가 끝나서 암기까지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아 테트리스나 암기 과목이란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 아 근데 저거를 일단 안 되죠. 아 저거 막 맵고 막았어. 녹차 선수 테트리스 들어가면 끝납니다. 지금 본인이 와장창 당하고 있어요. 지금 와장창님 멘탈이 와장창. STD였나요? 네 TSD. 아 TSD. 네, 아 들어갔고 와, 이거 한 번 더 트리플이 더 세죠. 저 한 칸 아 한 칸이 아니고 아 바꿔 썼구나. 자 이거는 둘 다 지금 일단 방해 블록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테트리스 한번 들어가고 자 이거 테트리스 백투백인데
랜으로 가네요. 그럼 3랜? 네. 백투백이 유지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포트에서는 오랜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아 지형 리커버리용으로 나쁘지 않은데 아... 일단은 계속 스프린트 하고 있는데 좀 약간 필드가 너무 깨끗하지 못하겠다 포트에서요. 아 필드가 좀 많이 꼬였죠 지금. 이건 TCP 싱글 그래도 마영사님은 네 이길 것 같은데 AO 리커버리를 아 이거 공격을 일단은 막아냈는데 스탠으로 한번 버텨놓고 일단은 찾았는데 제가 이거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그리고 5미터 놓고 다시 한번 더 열어야 돼요. 아니 그걸 열면 아까 아니 근데 나름 괜찮았어야 돼. 오 저거는 좀 아니 아 근데 아니 왜 스노키님도 공격이 없어요. 공격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네, 지금 둘 다 공격력이 없어요 지금 아니지. 서로 이제 생존 대결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 증류수에서 보셨으면 본과의 싸움 이제부터 남과의 싸움인데 문제가 서로를 못 죽여요. 이게 사람들이 아직 독심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죽입니다. 안 들어가죠. 네. 아 저거 트리플 갖고나요? 아, 오! 만들었어요, 디스피 트리플! 만들었어요. 더블 대 트리플! 거기 이제 이런 더블까지! 더블 게, 이런 땜 만들어도 되는 게 구멍이 보시면은 아 다 죽어! 아니! 근데 미래도 팔고 더블 대 아 뭐야 이뻤는데 내가 아 일단 아씨 왜 저렇게 내라는 거야? 아 칭찬 안 할래 소리가 끊겼어요? 아 칭찬을 안 해야겠습니다 진짜 아 칭찬은 고래도 던지게 만든다고 어제 말했어요. 일단 그리스 랭가 그때 3랜 그래. 아이 그럼 왜 막아? 어우. 아 요거는 뚫을 수 있나요? 뚫을 수 있나? 뭐. 나 근데 이렇게 지금 필드가 이 상태면은 지금 네 녹차님이 더 유리하거든요. 필드 아무래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린트님 일단 공격이 없어서 아 저걸 살 수 있어요. 공격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네. 에 공격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격이 있으면 못 사는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 아 저거 더블 들어간나요? 티 더블 옵니다. 옵니다. 티 더블 티 더블 이러면 못 버티죠. 와 놀랍게도 이게 고작 3라운드 차입니다. 아 네 어... 2대1! 이제 2대1! 지금 1급수 같은 2급수를 보고 싶습니다. 이거 2급수, 1급수 가셔도 되겠는데요 이 두 분 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막 테스트 필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플리그 열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어 근데 위험해요 그린트님. 어 근데 트리플을 해도 저거 더블이죠 저거는? 하나 아니, 저기 없기 때문에 더블이죠? 어? 아! 잠깐만 아 아이미노 안 넘어가요! 아! 아이미노 넘어갔으면은 더 유리했는데 스스로 베를린 장벽 세웠어요. 아 아이미노만 아, 넘겼으면 된대. 그러니까요. 자 이제 2급수 그린티 선수 대 와장찬 선수의 경기는 그린티 선수가 이기면서 올라갑니다. 어 진짜 플리그를 빨리 열어야겠네요. 어 큰일 났네. 일단은 다음 경기가 허트백트 선수 대 밤비 선수. 어 이 밤비 선수가 우승자였죠 1회? 맞나? 아닌가? 네 청정수 1회. 우승자였죠. 청정수 네. 우승자였고 허트백트 선수는 뿌요 메인이신데 저분이 무려 별님과 친선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 별님이 누군지는 나중에 썩은물 가시면 네. 테트 들고 오셨고요. 그래도 저분은 제가 테스트를 봤던 분이니까 자 대전 상대 닉 바꾸고 자기소개 읽어보도록 하죠. 허트백터 선수 여기 있나요? 아 이분이 자기소개로 네주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아 이게 뭐 이게 왜 내주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까 친선하는 님하고 친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렌을 많이 쓰시는데 그 캐릭터가 렌 할 때 나오는 말이 내주예요. 하도 많이 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머릿속에 내주만 남아 있는지 자기 속에 내주. 네, 내주님. 네. 네. 그리고 밤비 선수의 밤비 선수의 아 밤비님이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이제 뿌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파이어앤스타라고 해서 점수 세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신 분입니다. 아, 그 별 세주는 그 프로그램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 자기소개가 뿌요뿌요 테트리스 전적 분석 프로젝트 바이오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 근데 그나저나 점수 엄청 이쁘네요. 9999점. 저 일부러 맞춰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금수도 337이에요. 자, 일단은 2급수 32강 허트베커 대 세미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타 테트 허트백터 선수는 그리고 뿌요 유저입니다 원래. 네. GSD의 퍼플? 네 퍼플 어? 저게 저렇게 되나요? 야! 또 나왔어요! 야! 이거 이거! 이게 바로 신앙 게임이다! 기도 메타인가요? 야! 아. 내가 바로 신앙 게임 최강자. 네, 그래도 요쪽도 이제 테트리스 권력 나왔거든요? 일단은 아이미노 찾아서 테트리스. 일단 필드 벡터를 깎아야 돼요. 자 테트리스. 노리키는 것 같은데 안 되네. 티스핀 애매하죠. 밤비 선수는 차분하게 백투백을 쿠키에서라도 깨끗하게 지우고 깨끗하게 깡 그 쏘는 걸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거기 차라리 좋아요.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아 근데 계속 구멍 맞고 있어요 하트랙터니. 자 이러면 이거로 마무리 되겠죠. 이건 맞고 네. 아 그러면 상대도 아 상대가 그 캐릭터입니다. 내주가. 아 이거 적 캐릭터 대사입니다. 내주가. 아 악몽이 떠오르는 건가요? 이러면 디네 스프린트. 아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밤비 선수가 이렇게 랜을 하고 있진 않아서 다행히 내주가. 반민이 미친들아. 아 내주 나와요. 네, 나오니까 조금 흔들리죠. 어 이거 선수도 멘탈 흔들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반민이 말이 당황했어요 지금. 아. 대전 종료. 결과 료고. 그리고 둘 다 DT. 그렇죠. 어 근데 미스드라 아 DT 였던 것이죠. 어 근데 백선인가 미스드라 아 홀드까지 아메미아포. 아, 네 저거는 블럭을 잘못 보면서 아예 완전 꼬인 케이스고. 아 지금 T더블 하겠다고 저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 T더블 그나마 됐는데 이거는 이게, 저게 지금 아, 네. 스킨 하나 쓰겠다고 구멍 위에 너무 많이 쌓았거든.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네. 없죠. 이거는 넘어가나. 일단 넘어가고 네, 별도 넘어갑니다. 2대 1. 아. 가능한가요? 다음 거는 아, 미스터 티스핀. 미스터 티스핀 대? 자. TSD 대. 아. 아, 근데 저거 일단 애매하죠? 니네를 팔았어요, 백커님. 근데 니네를 팔았는데 이것도 열기만 하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방해블록이. 하지만 이쪽은 트리플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반응 안되면 죽습니다. 네 열었어요. 일단 열었어요. 네, 그냥 깡랜으로 가죠. 그리고 팀더블은 싱글로 대체되었고 이거 사불하게 다시 더블. 이거 한 칸 덜 갔죠 블록이. 한 칸 더 갔으면 테트리스였는데. 저거는 T더블 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그 낙차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스피 계산을 일단 T더블 노리고 있고요. 네. 스피 더블이나 해서 이건 깡랜 3랜까지 하고 4랜. 아 이거 블럭 착각했어요. T스피 하려고 했는데 T더블을 노렸는데 실패했어요. 아 대전 종료. 결과 료고. 자 이렇게 해서 32강 허트백터 선수 대 밤비 선수의 경기는 허트백터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미스가 많았다고 봐야겠죠 밤비 선수가 중간부터.
급격하게 미스가 늘어나서 아 됐고 다음 경기가 아 투투투 선수네 오늘 아... 리플레이 봐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어 그리고 황금돼지 부계정 선수고 어제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음에 한 판만 더 하면 일단은 2급수 32강 경기는 끝나고 드디어 고인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다행이다 자. 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그건 아니고요 때린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매혹을 안 써서 죄송하고요 아, 매혹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를 안 해서 네, 리그가 슈퍼스타 분은 그래도 테트라고 치는데 스타면은 리그가 어디죠? 어느 급이죠? 슈퍼스타 아래 중간보다 조금 위에 네. 저게 벌추소 다음이 스타입니다 와 맞지 않나? 벌추소 다음이 스타죠? 리그만 아니, 엘리트인가? 네, 맞아요. 네. 리그만 보면은 엘리트 다음이 벌추소고. 네. 리그만 보면 고인물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리그만 보면 고인물입니다. 예. 네. 근데 약한 사람들 잡고 올라오면은 빨리 찍을 수도 있어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실제로 저 모모 양도 그 게임하는 모모 양도 네, 슈퍼스타 달았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자, 일단은 2급수 32강 투투투 선수 때 황금돼지 부계정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 메인이 아니잖아요 투투투 선수 같은 경우는 테트 메인이고요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빨라요 자, 암기 잘했어요 아 모모학생 암기 잘했습니다 네 지금 뿌요 필드 아... 다 묻혔죠 이티 일단 정리하려고 1원으로 가는데 이거는 자,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버클 맞으면 끝나죠 이건 네 처리할 수가 2연세로는 못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BT는 이어지고 있고요 암기의 힘 이것이 바로 암기 아 이번엔 그래도 네, 한번 까방공 가져갑니다 미스 드랍 자 미스 드랍까지 나갑니다 고민 많아요 그래도 일단 TP 싱글 이거 지금 시험범이 벗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 시험범이 공부 잘못했어요 지금 아 블록 멈추거든요 아 교수님 왜 클로즈 북이에요 아 이거 주입식 교육의 한계가 여기서 3연세, 4연세, 5연세, 6, 7연세까지 이거는 못 막아요 4개 올라옵니다 지금 V10 교육의 한계가 여기서 옵니다 아쉽게도 내 뿌테는 오픈북이 아니죠 모르는 부분은 네. 네, 자기가 알아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난 외운 건 할 수 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뿌요는 GTR 있네 아. 자, 일단 이쪽은 암기한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저 투투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암기한 거. 망가졌어요. 끝났거든요? 네. 아, 퍼클 이거는 너무 커요. 네. 아, 저 상태에 대해 배운 게 없을 텐데, 과연. 야, 이쪽은 암기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외운 거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2연세, 일단 2연세 한번 막아주는데 이번 거는 막기 힘들어 보이고요. 아 진짜 모험다만이에요 모험다만. 일단 풀어내야죠.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아 지금 본인 외운 거에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넘겼고 일단 하나 넘겼고. 찾았어요. 외운 거 찾았어요. 아 일단 2연세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아 해냅니다. 야 이거는 이 높이에선 저거는 막을 수가 없죠. 영어 단어 기억해냈습니다. 야 영어 단어. 야 잘했습니다. 암기 성공. 자 이번에 카운터 쌓기 갔고요. 그리고 BT. 아 암기한 거 그대로. 더블. 네 다시 반격합니다. 아 실수했어요. 암기 끝났어요. 아 스펠링 잘못 외웠죠 이거. 이거 저 더블 이후에 이 싱글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스펠링 잘못 외웠어요 이거는. 아 암기 끝났어요. 어떡하죠 이거? 아 팩트가 F인데 P로 외웠거든요.
아아아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방금 멘트. 아 예시가 야 아 지금 아 이러면 무게는 무슨 손이 멈췄어요. 포효가 유리하죠 이거는. 아니 이거 지금 너 너무 어떡하죠 이거 되나요? 이 더블에 4연세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이 높이면은 아, 바로 죽습니다.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암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끝납니다. 네 이제 옷 이게 옷광을 가게 됐네요. 역시 BT. 네. 또 BT인가요? 아 BT죠. BT 대 카운터 같고요. 네. 이런 쇠. 이런 쇠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받았으니까 2연세 일단 막아주고 지금 그리고 황금돼지 구기정 선수가 미스를 안 하려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본인도 알았어요. 미스하면 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 퍼클까지 퍼클 해야 돼. 아 이거 퍼클 들어가면은 지금 뿌연은 아 그래도 2연세로 조금 그래도 좀 예 최대한 상쇄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암기하는 거 위험해요. 네, 2연세 2연세로 일단 최대 막아보고 근데 하나 더 오죠. 아. 자 지금 모험 답안 잘 찾아서 해야 돼요. 자 고민하고 비스드 남았어요? 아니에요 저거 있어요 저거 위험합니다. 뿌요 위험합니다. 모험 답안 중 하나예요. 자 모험 답안 중 하나였어요. 자 뿌요 네 지금 빨간 거 하면은 이제 2연세 2연세까지 아, 넣고 아 비트 끝났어 희망 있어요. 네. 그쵸 비트 끝났죠. 희망 있죠. 자 자 이쪽은 비트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약해지고 파란색 아 파란색 묻혔거든요 지금. 파랑 두 개. 끝났으니까 이제 나지 슬슬 나지가. 초록색이라도 초록색이라도. 와. 이런 색 왜 저렇게 열어서? 어우 왜 저렇게 열어서? 난 사면세. 그게 갑니다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게 지금 암기를 하나만 해서 그래요. 챕터를 세 개는 외웠어야 되는데 챕터 하나만 외워가지고. 아. 난 열어놓고 이거 보라색을 터트릴까요? 파란색을 터트릴까요? 이건 보라색으로 갈라 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시험 범위가 챕터 3개였는데 하나 외웠다가 지금 망했어요. 야, 3더블. 와, 아, 끝났죠. 아, 이거를 암기를 아예 코우즈 선수처럼 책 한 권을 다 암기해야 되는데 챕터 하나만 외웠다가 지금 아 이렇게 암기 감옥의 무서움을 보여준 판이었습니다. 패였죠. 빌드만 익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2급수 32강 투투투 대 황금돼지 구기정 선수의 경기는 구기정 선수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 두 분 다 부전승으로 올라오신 분들의 경기네요. 2급인데 미라클님. 네 그리고 2급수 32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 피 선수 대 미라클 선수. 미라클 선수는 어제 봤죠? 예. 네. 서건물 경기에서 여러분이 잠깐 보셨던 그 테트리스 유저인데 뿌요뿌요 들고 오셨고요. 고피 선수는 본인이 테트리스 유저고 네, 본인 본진에서 오셨고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피 선수의 같은 경우 저번 대회 엄청난 실력으로 광탈을 해서 이번 대회는 좀 오래 버티겠습니다 했는데 미라클 선수 만났네요. 자, 근데 미라클 선수가 테트리스가 아니니까 충분히 희망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라클 선수 뿌테전 좋아하는 미라클입니다. 뿌가는 어려워요. 이 선수는 이제 저랑 전은 좀 하지만 본인이 아마 테트리스랑 싸운 적은 거의 없을 텐데요. 자 뿌테전 경험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2급수 32강 마지막 경기 거피 선수 대 미라클 선수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티님은 에 저 뭔가 비틴데 홀드 잘못 눌렀어요. 자 스프린트 달려야 되고요. 이거는 아... 시간 많이 드는데 뿌요도 아 지금 그래도 괜찮은 게 뿌요도 속도 느린 편이에요 그나마. 아 근데 미라클 선수는 시간 주면 연쇄는 싸울 줄 알거든. 그래서 테트리스 한번 보내고 아, 일단 제가 칭찬했으니까 이런... 망할 네, 거고요. 네 묻혔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내 GTR 묻었어요. 아 제가 칭찬했으니까 일단 한 번은 망할 텐데 노란색 한번 터뜨리고 노란색 터뜨리고 저거를 열 수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을 아래로 했으면 터졌을 텐데 아 미래를 점점 파고 있는 미라클 선수 역시 지금 점점 붙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짤짤이가 들어오는 걸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선수 투표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채팅창에서 펠레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미라클 선수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GTR을 갈까 말까. 맞아, GTR 아, 가는데 지금 포화이드인가요? 그빌드 갑니다. 네. 아, 확실히 저런 상대로, 상대로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렇죠. 저랬는데 네. 만약에 미라클 선수가 9전수 이상 싸움 게임이거든요. 오히려. 자 이제 포화이드 시작합니다. 네. 시간은 필요합니다. 미라클 선수는. 네 일단 이어가죠요. 이거 얹었어야 돼서 이거 터트려야 되거든요. 어 터트려야 돼요. 터트려야 돼요. 12 13 14 아 1세 2세 3세 아 4연세로는 역부족이죠. 저 이길려면 한 8연세 정도는 가야 될 거예요. 저거를 네. 뛰어넘으려면 이거는 미라클 선수가 아프게 맞으니까 처음에 아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따가 느낌도 뜨고 알았어요. 도피님이 전략 잘 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이젠 미스드라 D죠? 어 DT 됐어요. 됐어요. 네, 고민해서 이제 DT가 됐어요. 아 이거 미라클 선수 이거 묻히면 끝나거든요. 아 묻혔어요. 묻혔어요. 아 근데. 저거 트리플 날라오면 완전히 묻혀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네, 파랑 파랑 먼저 해야 지금 되는데 파랑 먼저 해야 되는데 T가 T를 꺼내야 파랑. 되는데 T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 또 터뜨려야 돼요. 터뜨려야 돼요. 아니 터뜨려야 되는데 파랑 아 안돼. 아니 파랑이요 파랑이요 그치? 아, 이거 일부러 받고 바로 하려고 기다렸어요. 받고 바로 하려고 버텼어요. 일단, 네 버텼어요. 일단 네 되돌려줬죠. 아, 오히려 보랑 얹고 그렇죠. 이거 보라색 얹어서 연세 늘릴 보라색을 위에 얹고 보라색이 왜 안 나오죠? 아 미라클 선수 안 이랬어요. 하지만 보라색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네 저거 지금 초록색 터트려도 연쇄는 일단 미스드라 네. 저거 초록색을 터뜨리면 난 그래요. 예, 2연세 크게 멋져. 네, 2연세 그냥 넣어요 보라색. 왜 돌리고 있어? 그치? 3연세 이거는 끝납니다. 그래도 패패해서 하나 가져갑니다. 3별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선수가. 일단은 구피님 구피 갑니다. 자 홀드 잘못 눌렀고 싱글. 네 그렇죠. 자 저거는 지금 아, 하필 저기에 떨어져가지고 GTR 그 꺾기 부분도 못했어요. 저거는 뭘 때려요 지금 어떻게 하나. 이러면 보라색으로 하나. 지금 2연세로 뚫어 보려고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라색이 또 안 나와요. 보라색이 물 안 떠났어 이 선수. 물 안 떠났구나. 그래도 예, 2연세로 조금 상세를 해놓고. 아 저거 왼쪽에 열면 되는데. 아 왼쪽 연세 또 이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2연세로 크게 3연세까지 됐고 이거 노란색 터트리면 되죠. 노란색 네, 노란색 근데 네, 노란색 아니 그걸 왜 아니 아 이제 보라색 이어 한번 더 이어봅니다. 지금 이어보고 있어요. 아 초록색 있었으면 또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테트리스는 중계에서도 멀어졌기 때문에 고독한 싸움이에요. 저기는 아무도 안 봐주고 있습니다. 뿌여만 봐주고 있어요 지금. 네 테트리스는 지금 꾸준하게 테트리스 보내고 있거든요. 저기는 그냥 러쉬하는 기기예요. 아 한번 이러면서 이거 못 막아요. 이러면 힘들어요. 이거는 왼쪽인데 오른쪽만 파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러면 싸서 엑스 막히면서 사망합니다. 3대 1. 이거는 버피 선수가 집중을 못 받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긴 했지만 그냥 차분하게 러쉬를 한 게 그냥 승리한 이유예요. 가볍 간단하게 말해서 꾸준하게 공격을 날리면서 저기서 에러풀 5번만 했으면은 집중 확 받았을 텐데 에러가 없었죠. 마지막에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미 미라클 선수가 죽기 직전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정도까지도 예 네, 충분히 잘 했고 이렇게 해서 32강 2급수 32강 마지막 경기 거피 선수 대 미라클 선수는 거피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고인물 영상 찍을 때 다시 한 번 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봉? 다음 영상을 뵙도록 하죠.